11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차례죠.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맞아요? 아니면 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이구나. 네, 116이네. 116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 나는 점이 한 문제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맨 밑에 양가로 3번 주택하고 상가 차이점이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됐는데 상가는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동창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법인도 적용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이 안 되죠. 예외적으로 LH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기업도 적용됩니다. 그 위에 양가로 2번 편면적 강행규정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117페이지 양가로 4번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에서 경기도 14개시를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제외하니까 서울도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서울은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 군지역, 그 다음에 인천은 제외합니다. 인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나 경기도 용인이나 김포, 안산, 경기도 광주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만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이번에 5월 13일부로 신설되는 게 대항력이 이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즉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임차인들은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은 그게 이번에 바뀐 내용입니다. 우리 이 수분노트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정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금액 이하인 경우는 1년에 9%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정액하는 상한선이 없다고 올리는 게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올려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20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이 된다. 양가로 6번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는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하고 이사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7번 보증금의 회수인데 대항력권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임차 건물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확정일자 받으면 전액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고요.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권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게 5타네요.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로 고쳐야 되겠죠. 소액보증금의 보호 최우선 면제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가 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하나의 최소 면제 있다 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고치십시오. 개정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다 그 건물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소 면제 받죠. 예, 3분의 1을 2분의 1로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인데 서울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과밀역 재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 표를 보고 표 암기를 해야 되는데 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 상가입니다. 서울 상가인데 첫 번째 보증금이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월세 100만 원. 이런 경우 경매는 갔을 경우에 이 경우에 최우선 면제는 얼마 받습니까? 최우선 면제는 얼마 받고 우선 면제는 얼마 받습니까? 자, 최우선 면제 서울에 서울이니까 4억은 받는다. 그 다음에 2번에 6,500만 원 받는다. 3번 2,200만 원 받는다. 4번 한 푼도 못 받는다. 5번 1억 6,500만 원 받는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얼마 받아요? 이런 케이스라면 지금 서울에 있는 상가라고요. 예, 이런 경우 환산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 보증금이죠. 환산 보증금은 이걸 안 주더라도 계산해 내야 되겠죠. 환산 보증금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최우선 면제는 얼마 받고 우선 면제는 얼마 받냐고요? 최우선 면제 2,200. 우선 면제는 얼마 받아요, 그러면? 예? 우선 면제는 1억 6,500 받아요? 아니면 6,500 받아요? 얼마 받아요? 네, 답은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는다 했죠? 예, 네, 한 푼도 못 받고 최우선 면제는,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여야 2,200만 원 받는데 환산보증금이 지금 1억 6,500이니까 못 받죠.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우선 면제는 그럼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를 받는데 우선 면제도 1억 6,500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타는 돈은,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환산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면제는 6,500만 원 받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상가, 역시 서울 상가입니다. 첫 번째 보증금 그러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입니다. 최우선 면제 얼마 받아요? 월세 60만 원. 그러면 환산 보증금은 6,500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서울에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역시 얼마 받냐고요? 최우선 면제는 500만 원 받습니다.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는다니까요. 보증금을 500만 원밖에 안 내놨는데 2,20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래서 5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 다 받았으면 우선 면제는 뭐 따로 받을 게 없겠죠. 다 받았으니까 500만 원밖에 내놓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보증금이 한 푼도 없고 월세만 있으면 우선 면제고 최우선 면제고 한 푼도 못 받죠. 내놓은 게 없는데 돈. 내놓은 범위 내에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숫자. 그래서 6,500만 원에 2,200만 원인데 6,500만 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하면 됩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맨 밑에 3,000만 원 나누기 3하니까 1,000만 원이죠. 그 나머지는 절상하면 됩니다. 이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양가로 8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며칠 전에 현업에 있는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중개업하는 분이 질문하는데 임대 아파트를 반드시 입주해야 되고 전입신고도 해야 된답니다. 임대 아파트는 그 입주 기간이 있나 봐요. 그때까지 뭐 안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뭐 취소되는지 어쩐지 하여튼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이달 올해 12월까지 계약 기간은 남아 있어요.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빼가지고 가라. 그러면 합의해서 임차권 등기는 안 해주겠죠? 그리고 명령에 의한 등기도 못하잖아요. 계약 기간 중이니까. 그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데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뭐 그냥 자선책으로 주민등록도 다 옮겨가지 말고 그럼 가족 중 일부 남겨놓고 뭐 짐도 일부 남겨놓고 가라. 그래도 엄밀하게 따지면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죠. 사실상.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요. 이사도 가버리고 보증금도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 내주더라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 안 주면 대항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주택 상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 끝나야 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합의에 의한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은 똑같습니다. 둘 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다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이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된 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부터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됩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이행입니다. 돈부터 돌려받고 임차보증금 돌려받고 등기 말소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상가는 1년이고요. 주택은 2년이고 농지는 3년입니다. 최장기 존속기간은 종전의 민법에 지금도 민법 조문에 보면 20년이라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에 위반된다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기 존속기간은 이제 없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이 원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119페이지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또 이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번에 지금 우리 서브노트에도 없지만 저번에 프린트 내드렸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새로운 임차인 데리고 와서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해달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요. 만약 거부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리는 권리금 액수하고 현재 임차인이 하고 있는 권리금의 평가액하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요 8가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모의고사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거기 모의고사에 제가 출제해놨는데 제가 얘기는 출제 안 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모의고사를 요 학원에 얘기는 안 한 것 같네. 이는 아마 다른 데 출판사 거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출제한 문제 다른 출판사에 그런 거 제가 문제 냈어요.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죠. 1년 6개월입니다. 그때 1년 6개월이라는 말은 현재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건물주가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만약에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건물주가 앞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현임 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옛날에 프린트 내드린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맨 위에 1번에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가 되어 있는데, 이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신설된 게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도 신설됐죠. 그럼 옛날에는 몇 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서, 이게 신설되기 전에는 상가에는 명문규정은 없었습니다. 없지만 특별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하잖아요. 민법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기로 바뀌었다고요. 주택은 아직도 특별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서 여전히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기의 차임액이라 하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6개월 연체해도 마찬가지겠죠? 연속해서 꼭 뭐 3개월, 6개월 연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연체된 액수가 3개의 차임액에 이르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연체 꼭 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7개월 전에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기입니다. 주택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기, 3기, 2년 구분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프린트 20개 정도 내드렸어요. 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만 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토지법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 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 사유이다. 이런 것들 있었어요. 이제 중개사법도 조금씩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법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지금 어차피 민법만 하면 또 나머지 5일 동안 공부가 안 돼요. 놀게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제도 지금 와서 2차 포기할까요? 저한테 와서 묻길래 그냥 자살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만 다음 주부터 네 강의는 이제 안 듣겠다. 재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물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너무 잔인하게 제가 말을 했는 모양인데 그런 거 묻지 마시라고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아직도 한 100 며칠 남았는지 안 나왔네. 한 120일 이상 127일 내 딸하고 동갑이라서 내 용서해 준다. 그래도 아 무슨 말이에요? 착해. 그래도 나는 딸을 공부시키 동발하니까 절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한다니까 뭐 두 번 다시 말을 못 붙이게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뭐 인정이라는 게 없어. 그냥 딱 잘라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두 번 다시 뭐 말하면 짜증내버리고 이러니까 참 자식도 마음대로 못해요 살다 보면.
자, 그래서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합의하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X입니다. 사법고시에 보상을 제공한 경우인데 시험에 사법고시에 보상을 공탁한 경우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사법고시 시험에. 사법고시도 똑같아요. 이거 사법고시 민법에 나온다고요. 민사특별법도.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입니다. 시험에 동의받아 하면 X가 되겠죠.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금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되죠. 법제 30조에. 근데 여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비슷비슷한 걸 비교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교 안 하면 헷갈려가지고 다 틀려요.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못할 경우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이 중요합니다. 개정된 부분이에요. 임대인이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 과목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답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옛날에는 가나다 이게 없었고요. 그냥 동그라미 7번만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장 많이 악용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다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럼 가나다로 되어 있다면 이 셋 중에서 또 뭘 많이 악용하겠어요? 임대인은 나목이죠. 애매하잖아요. 나목이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 안전사고 우려 있다 나가라 이거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애매하잖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이런 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용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나번을 많이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제가 문제 내보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했죠. 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 1번 재건축, 2번 재개발, 3번 백화점, 4번 할인매장, 5번 재래시장, 6번 국유재산. 이 중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개인가? 6개 중에서 2개? 6개 다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재건축, 재개발은 이게 지금 동그라미 7번에 의해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재건축한다고 철거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그 백화점 할인 매장 안 되는 거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재래시장, 할인 매장, 백화점 다 적용되지 않아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는 거.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국유재산도 옛날에 잡종재산, 지금 말하면 일반 재산은 그 보통 뭐 임대차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불화도 해줄 수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가 중대한 사유인지는 이제 소송해 봐야 될 겁니다. 혹시 민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예, 아직은 나중에 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네, 주택이나 상가 똑같습니다. 모두 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 통고 못합니다.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을, 주택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지난주 했죠. 이거 차임등의 정감청구. 감액청구는 상한선이 없죠. 정액청구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택은 5%, 상가는 9%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그 정액 상한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만 원칙적으로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대항력 인정된다는 말은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 그 남은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금액을 한 4억을 초과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 대신에 단 정액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1년 지날 때마다 시세만큼 올려버릴 수는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지난주 한 것 같은데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이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상가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4.5배 또는 1할 2푼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1.5%잖아요. 그러면 상가 주택인 경우에는 4배 또는 1할이니까 10%입니다. 4배 또는 10%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억이면 상가로 본다면, 주택으로 본다면 1억이면 10%면 1000만 원, 또는 4배면 기준금리 4배면 1.5의 4배면 6%죠. 6%면 6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6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1억을 월세로 돌리더라도 주택 경우 한 달에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면은 이 4.5배면 곱하기 4.5 하면 얼마 되지? 이게 1.5 곱하기 4.5 하면 4.5 이거 어떻게 되지? 계산 못 하겠네. 8이에요. 1.5 곱하기 6.75. 이거는 계산하기 좀 힘들겠네. 이런 건 문제 좀 내기, 상가는 주택은 내기 쉽잖아요. 지금 딱 4배 하면. 근데 실제 시험에 내면은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라는 걸 줘야 되겠죠. 그 기준금리를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공고일 현재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 1.5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아마 계산하는 건 안 내고 제가 볼 때는 말로 낼 것 같아. 말로 그냥 상가는 기준금리 4.5배 또는 1할 2푼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기준금리를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계산기는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1.5 곱하기 4.5 하면. 자, 그 다음에 상가와 120페이지 상가와 주택의 차이점입니다. 주택은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주택이다 아니다? 다방하고 주택하고 같이 쓰면 그건 다방이라고 했죠. 판례가 다방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나 인쇄소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거는 주택으로 인정된다. 판례가 더 구체, 그냥 판례도 결론만 알면 돼요. 나중에 되면 민법 판례 보려면은 휴대폰을 찾아보면 맨 위에 제목에 적극, 소극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극은 인용한다는 말이고 소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인용하지 않는다,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 제목만 보면 그게 인정.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적극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고 소극 이러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로 안에 적혀져 있어. 판결문 보면 그 판결문 제목만 봐야지 나중에 다 읽어볼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판례가 다방이라는 말하고 다방하고 주택하고 같이 쓰고 있다 이러면 그건 다방이에요. 인쇄소나 슈퍼마켓하고 주택하고 같이 쓰면 주택이에요. 전부 다 그냥 그 결론만 말하면 그렇다고요. 그 판례를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다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택과 다방을 같이 쓰고 있는데 다방 면적이 약 70% 정도 되고 주택도 방이 3개 딸려 있고 부엌이 딸려 있다 하더라도 그 다방 주인이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이고 다방 주인은 다른 데 아파트가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전부 다방으로 봐야 된다. 주된 용도가 다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쇄소나 슈퍼마켓은 비록 60% 정도가 인쇄소라 하더라도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이고 소액 그 임차인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불쌍한 사람들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다방 주인은 별로 안 불쌍하잖아요. 지금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주인은 또 아파트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방하고 같이 사는 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되고요. 이때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를 보고 판단하죠. 세법상 주택인지 아닌지도 실제 사용 용도.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보수 받을 때 주택인지 주택 아닌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옛날에는 주택 외로 분류됐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돼가지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했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협의 이게 자꾸 분쟁을 만들도록 해놨어요. 다른 우리 옷사로 가면은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 이런 말 안 적어놨죠. 그냥 100만원이라고만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또다시 협의를 해야 돼. 그것만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이야기 손님들하고 계속 분쟁을 만들도록 해놨어요. 자, 그런데 상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아니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금액 이하만 적용된다고 4억 이하 서울에서는 이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대항력 부분하고 권리금, 권리금도 적용돼요. 이 금액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는 것도 이 금액 초과해도 적용된다.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적용된다고 권리금 부분하고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하고 대항력하고 세 가지는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된다. 그러나 뭐 월차임 전환율이라든가 최단기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은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생기는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생긴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주택은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요. 등기소에서 받아도 되고 등기과에서 받아도 되고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아까 암기해야 된다고 했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법정 갱신됐을 때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줘야 된다. 증액 청구는 주택은 5% 상가는 9%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이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21페이지 판례 두 개 있는데 이건 시험에 뭐 나올 확률이 별로 없긴 한데요. 지금은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최초 임대차 기간이라 하면 이 법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최초로 임대차 계약 체결 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이 초창기 때는 중요한 판례인데 지금은 이미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주택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사실상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122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매장 문화 중심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딱 이 한마디만 해도 다 법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국민 정서가
매장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만 인정되고요. 저나 여러분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옛날에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5년간만 매장할 수 있습니다.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도 최장 60년밖에 매장 못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옛날 분묘기지권하고. 그래서 매장, 화장, 뭐 개장 이런 용어정이 적어놨습니다.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화장하는 거, 불태우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신고 내드렸는데 개장신고, 화장신고는 미리 신고했죠? 지난주에 내드리지 않았나요? 신고, 사전신고. 지난주에 내드렸나요? 내드렸죠?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 미리 허가인지 내드렸어요. 이거 예?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예, 자연장, 자연장.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화장을 장려하고요, 또 자연장을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자연장지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묘지 하지 말고 가족 자연장지 만들어라 이 말이죠.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2번 용어적인 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2번 분묘의 점유면적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 가정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런 숫자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 설치기간은 15년이고요.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23페이지. 지난주 내드렸지만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그 다음에 미리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족묘지도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족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라고 했죠. 종중, 문중자연장지도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자연장지는, 묘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고요.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묘지하고 분묘하고 볼 때 묘지가 넓은 개념입니다.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나 개인분묘나 하나밖에 없는 건 똑같아요. 둘 다 30제곱미터입니다. 묘지나 분묘나. 근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아까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가족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종중묘지 안에는 10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10제곱미터니까 합장은 15제곱미터고요. 그래서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봉분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봉분은 1m고요 평분은 5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장지, 이거는 동그라미 3번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5번 자연장지의 조성인데, 자, 거기에 밑줄 쳐놨습니다. 지난주 프린트도 내드렸고요.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 이런 걸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개인,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묘지는 가족 종중 법인 묘지 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되죠. 5번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아직 5번은 시험에는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국토법상 도시지역에서는 묘지가 안됩니다. 도시지역이 뭐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아예 안되고 녹지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SBS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주거지역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묘 설치해놓고 아침에 절하고 가고 저녁에 와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했죠. 그거는 효도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SBS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그래서 제가 SBS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 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올리는 게 있어요. 우리 데모할 때 많이 쓰던 옛날에 학교, 대학 다닐 때 그런 구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더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몇조 위반이다 이렇게 제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놓으니까 몰랐다 이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주거지역에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전부 다 죽은 사람을 멀리해요. 뭐 일본 같은 데는 다 자기 집 마당에 골목에 그냥 시내의 절에 다 있더라고요. 그 낙골 땅이 그 우리처럼 뭐 이렇게 묘가 봉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의 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아예 매장을 못해요. 북경 같은 데는 저기 동북 삼성 우리 북한 넘어가니까 그런 데는 묘 있더라고요. 저기 뭐 길린성 이런 데는 요년성 이런 데는 있는데 북경이나 이런 데는 시내에는 묘 설치 못한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묘를 뭐 한 30% 이상 설치하고 있어요. 수변구역 특별재해지역 안되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안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도로 하천예정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5번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지령지역 최종림 보안림 요종구규림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역 안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하에서는 아니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다 따지면 진짜 묘 설 데가 없다고요. 이거 500m 300m 이것만 하나만 해도 도로로부터 500m 아 300m 인가로부터 500m 이것만 직선거리로 해도 묘 설치할 데 없어요. 그럼 산꼭대기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는 명산에 명당자리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묘는 산꼭대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산이 있으면 혈자리가 이 평지하고 산하고 사이 여기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500m 300m 다 걸리잖아요. 일단은 할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설악산 꼭대기는 묘 없더라고요. 거기는 잔디도 안 나고 근데 그 명당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할 데 없다는 얘기예요. 산 꼭대기는 또 아까 요종국유림, 요종국유림 뭐예요? 보존을 요한 국유림이다 이 말이죠. 사방지는 뭐예요?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지 나무 심어놓은 것을 사방지라고 해요. 근데 다 안 돼요. 자, 그 다음 6.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의 처리입니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는 다음 분묘에 대하여 해당 묘지를 관리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개장, 이장입니다. 개장. 3개월 이상 통보하고 무용고 분묘는 공고하고 이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장할 수 있다. 그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남은 땅에 설치해도 이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문에 묘지 개장 공고 조그맣게 난 거 봤죠? 그 3개월 이상 공고는 해야 돼요. 일부러 이게 대전에 있는 묘를 갖다 제주도 신문에 내버린다고요. 보지도 못하게. 아니 대전 신문에 내더라도 그걸 누가 그 묘지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뭐 공고하면 무조건 다 옮길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7번 묘지 사전 매매 금지입니다. 명당자리 미리 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 메르스 걸려가지고 그거는 없어요. 법에 메르스 걸린 경우는 없는데요. 뭐 어쨌든 뭐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렇게 거의 6개월 이내에 죽을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진단서 첨부하면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인데요. 2001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지금은 80세죠. 여러분이나 저는 거의 100살까지 자살하거나 교통사고 안 나가면 살아야 돼요. 고통받으면서 돈 없이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부동산에 가 돈 많이 벌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8번 기타인데 매장,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고 매장은 4, 5, 30일 이내 신고고요. 그 다음에 무연고 시체, 무연고 분면은 공고 후 시장 등이 봉안할 수 있다. 요즘 시체도 안 찾아가는 사람 많대요. 이거 장사진을 할래도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한 2,500만 원 들어가더라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찾아가지도 않다고 시체를 그대로 내놔버린다고요. 그러면 시장 등이 봉안할 수 있다. 3번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이런 거는 원래 60년밖에 매장이 안 되지만 이거는 영구 무한히 존속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매장 기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5년, 15년씩 세 번 연장해서 최장 60년밖에 안 된다. 그게 2001년 1월 13일이다. 날짜가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옛날에 사망하신 분들만 급여기지권이 인정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24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하겠습니다.